시작. 각각에서 선은 없는 행동과 비밀리에 집중하여 함께하는 아이들의 시도 방법.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한민국 교사들이 정말 재밌는데 자기 학교 선도 규정을 잘 몰라요. 선생님이 모르는데 애들이 알겠어요? 학부모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선도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 내 당장 가셔서 하실 일은 교무의 그 학교 규정집 있잖아요. 파일로 된 거. 그 규정집을 받으셔서 그 중에 선도 규정과 관련, 선도, 그, 뭐 했을 때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선생님 칠판 여기다도 하나 붙이시고, 저 뒤에 거울 옆에도 하나 붙이시고, 제일 좋은 거는 플로터로 이렇게 대형 출력해서 교실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쓸, 뭐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생활규정. 저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의정부에 동암중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교실마다 이 생활규정을 플로토로 다 붙여놨어. 타고나도. 게시하고, 교육하고. 근데 물론, 이 생활, 그러면 이제 징계이기 때문에, 생활지도부가 좀 바빠지겠지만, 이 선이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 또 수업방해 같은 경우는 상벌점으로 주시면 안 돼. 수업방해는 경범이 아니라 중범죄거든. 경범죄 아시죠? 길 가다가 뭐 무단횡단하는 거, 이건 경범죄의 물체잖아. 이거 달라야 돼.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저는 바로 생활기록부라고 봐요. 생활기록. 그러니까, 어째, 못난 행동을 할 때, 여기 요런 거 할 때, 이런 애들한테, 저는 3월 2일 날 그래요. 선생님은 컨셉이 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선생이란 직업은 뭐냐? 여러분들이 바람직하게 변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아부를 잘해야 되면 여러분이 변했을 때 그때 칭찬해줘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바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찌질한 행동을 할 때 그걸 봐줄 시간이 없어요. 못을 박아버려. 대신에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변화가 있으면 지금 제가 여기 항상 저는 여기 수첩 여기 그 당시부터 볼 오른 주머니에 볼펜 왼쪽 주머니에 수첩을 갑니다. 그리고 애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하잖아요. 바로 적어. 바로 적어서 그날로 생활기록표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즘 카톡 있다. 옛날에 저 휴대폰 문자 시절에 한 달에 15만원 들었어요. 그런 애, 그게 바로 그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책, 걔 나온 애들이 걔는 그런 애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걔네들하고 소통을 하려니 15만원 들죠. 지금 공짜잖아. 그럼 바로 생활기록도 입력하고 그 내용 그대로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아무개 생활기록도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 선생님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걸 귀신처럼 아셨네. 그러면서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치읓해. 이렇게 말하면서. 친절해? 치읓치읓. 뭘까요? 친절? 아닙니다. 치읓치읓. 친절은 아니겠지. 좋은 뜻이야. 좋은 뜻이야, 좋은 뜻. 신조어인가요? 아니요, 저. 첫 글자가 철이야, 철. 철저해. 정답이에요. 이거 이 책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나 이 책 아니 저기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려고 했던 책인데. 감사합니다.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관찰하십니까? 철저하다. 철저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담임에 대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 녀석이 아 우리 담임 진짜 최고야. 그러니까 조사는 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애들한테 휘둘리게 될 수 있어. 애들 간 보고서 근데 이렇게 해도 제가 오늘 정말 비기를 토해내는 건데 막 힘들고 그 아이 아빠 면담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날은 너무너무 슬프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자살할까 봐. 그래서 배낭에다가 막걸리를 한 통만 먹었는데 두 통 갖고 올라와서 한 통 발제를 먹는데 막 두려움에 막 눈물이 한없이 쏟아진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그 얘기를 썼나 모르겠다. 쓰셨습니다. 아,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치료하게 칭찬하니까 칭찬의 도미노가 돼요. 그리고 중등에서는 정기고사 끝나면 생활기록들 통지표 나눠주잖아요. 저는 그때 쫑알쫑알을 다 비기다. 저는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4번을 해서 같이 나눠줍니다. 그래, 왜? 내가 기록한 거 보라고. 애들이, 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쓰지 않아요. 막 긍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얼굴이 표정 관리가 안 돼. 너무 이제 보면서. 그리고 짝하고 비교해. 어떤 놈은 넉 장인데 어떤 놈은 여섯 장이야. 서로 비교하지. 야, 넌 왜 이렇게 많아? 비교해. 근데 애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만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팩트만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가하는 말 안 써. 훌륭하다, 뭐 어쨌다 이런 말 안 써. 뭐뭐 했다라고만 쓰거든. 그래서 담임인 저에게 뭐하다? 철저하다. 네. 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선생님께서 오늘도 단톡방에 학교 경영 단톡방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애한테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지적당하는 애들을 이름을 써서 담임한테 달라고 했더니 이 애가 그딴 선생님한테 그런 거 선생님 애들이 저를 미워해요. 그런다는 거야. 그건 안 돼. 저도 겪었어. 제가 이 검찰팀들이 검찰 말 끊이기도 싫은데 이 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각하는 애 체크하게 했더니 몇번 싸우는 거야 애하고 그러고 아이 그 맨날 며칠 맨날 고민하다가 야 그럼 이제 지각 체크하지 말고 일직원 애들 체크해. 그래서 이름도 얼리버드 얼리버드 기록 이렇게 하고 일직원. 근데 아 신기한 거야. 교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가 이렇게 달라. 또 사실 뭐 지각하는 체크하나 일직원을 체크하나 결과적으로는 같을 것 같은 텐데 애도 달라지고 애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활기록에 적을 게 생기는 거야.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자습에 참여하였다. 써주자. 긍정적이니까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을 살살살살살 또 꼬시지. 큐 같이 들으세요. 시작!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아이들 분명 인해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이들 생겼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이게 애들이 양양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규정을 우리 안에 있는 무지부터 활용하고 또 지금 방금처럼 아 제가 아까 휴대폰 문자 얘기해요. 제가
저 책 보면 속도 좋다, 송 선생. 난 이러고 못 살겠다.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송쌤이 아름다운 저 책 보면. 근데 저도 제가 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어. 뭔가 애들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때문에 화난 화를 그 에너지로 바람직한 애들한테 칭찬 문자 보내는 거예요. 아차산에서 복수전이야, 복수전. 나의 철저한 복수전.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그동안 있었던 애들이 바람직해. 어떤 애는 또 보니까 주번 활동을 이번 주에 열심히 했어. 아, 이번 주에 주번 활동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막 부르륵 다 칭찬 문자가 막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부르고. 왜? 화도 에너지다. 낭비하지 말고 그 화를 그렇게 아이 착한 아이들, 열심히 사는 아이들을 칭찬해 주면서 저도 에너지가 얻고 애들도 그 다음날 가면 표정이 가관이지. 평생 못 들어보던 칭찬을 또 들어. 그 담임노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애들이 이 막가로 갈 때 이거 단계적 기술이 있어요. 요건 119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불이 났다. 119인데 요거는 뭐지? 119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다양한 사례에 여기 가시면 수십 가지 사례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애들의 낯선 행동 유형을 다시 몇 개까지 해놓고 맨 상단에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근데 1단계가 뭘까요? 자, 노학령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나 애들이 낯선 행동을,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말씀드렸어. 무시하고. 여기는 손을 들고, 여기는 말. 그럼 이게 둘 다 쌤쌤인 거야. 못난 행동할 때 못본 척 하는 거. 이게 근데 그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해서 피테이커 교수가 한 챕터를 하려 했어요. 예, 못본 척 하는 솜씨. 이게 리더십에 제가 저 아빠로서의 저의 역할도 물어보시고 한 맨 마지막 문장이 그런데 제 바로 이 못 본 척 하는 솜씨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껀껀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남편한테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뻔히 알아도 못 본 척 해주는 게 리더십이다. 왜냐? 딱 못 본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딱 그걸 귀신처럼 낚아채는 거. 이게 리더다. 이게 부모다. 딸아 미안하다. 딸이 이제 둘째가 상담교사, 초등 상담교사에서 올해 2년 차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올해도 그렇고 방 청소를 못하네. 근데 그걸 보고서 답답하지.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나 훌륭한 애비는 어떻게 해야 돼? 못본척 해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냐고. 못본척 해야 돼.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왜 맞냐면 걔 입장에서는 학교를 지금 적응해서 지금 여기까지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낯선 행동에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치우라고 안 했어도 이제 뭐 얘가 제가 우리 딸에게 한 게 예방 상담해라. 뒤치다꺼리 상담하지 마라.